경기도 연천군의 맨 서쪽 임진강변에 위치한 장남면. 40여 년간 통제되어 마을 주민도 오가기 어려웠던 마을 장남면입니다. 통제가 해제되면서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걸음도 한결 가벼워지면서 마을 곳곳에서 지나간 흔적들을 만나본다. 마을을 오가는 길에 신라의 왕릉, 고대 유적, 조선의 풍경까지 함께하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신라 왕릉, 경순왕릉이다. 조선시대의 왕릉 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찬란했던 신라의 마지막 왕릉으로 가는 길은 쓸쓸하기 그지 없다. 제실 비각 건물과 구렁이로 야트막한 능침과 한쌍의 서량, 그리고 망주석, 장명 등이 앞에 있는 낮은 비석에는 신라 경순왕 지릉이라는 글이 써 있다. 왜 신라 임금의 왕릉이 경주가 아닌 경기도 연천에 있는 것일까? 경순왕은 제2년 만에 왕건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기자 백성을 지키지 못한 죄로 경순왕의 큰아들 마이태자 덕주공주는 큰 한을 품고 오락을 거쳐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하고, 막내 아들은 화엄사에서 범공이라는 법명으로 수도자가 되었다. 경순왕은 왕건에 의해 태자보다 위인 정승공에 봉해지고 유아궁을 화사받았으며 왕건의 큰딸 낙랑공주와 혼나는 등 왕건의 정략에 의해 개경에서 불모를 잡게 되었다. 고향 땅을 그리며 신라로 가는 길목인 이곳에 나와 남쪽 땅을 바라보았기에 이곳에 묘를 썼다는 말과 경순왕 사후 장래 행렬이 경주에 도착하면 민심이 동요할 것을 우려하여 개경에서 백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이곳에 모시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다. 현재 능에 신라 경순왕의 능이라 쓰는 비는 조선 영조 23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능이 소박하긴 하나 신라 왕릉에는 없는 복장과 봉분을 각사하고 있으며, 봉분을 두른 32개의 병풍석, 능침 앞에 비석, 장명 등 석양, 망주석 등도 조선시대에 꾸며졌다. 그리고 비석에 패인 자국은 6.25 전쟁 당시 이곳 임진강변이 격전지 중에 격전지였다고 했는데 그때 총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왕릉 옆에 서 있는 비각에는 경승왕릉 추정 신도비라 전해지는 대기석 비석이, 고랑포구 주변에서 발견된 신도비로 1976년 고랑포 초등학교로 옮겨놓았다가 1986년 지금 자리에 옮겨놓은 것이다.
신라는 한때 지금의 서울까지 진출하여 북한산에 진흥왕 승수비를 세울 정도로 국력과 영토가 넓었으나 나라를 통째로 넘기고 폐왕이 되고 볼모의 몸이 되니 죽어 묻힐 자리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신세였다. 더구나 경순왕릉이 있는 이 자리는 한국전쟁 이전에는 장당군이었으나 휴전선으로 물러나 연천군이 된 이후 남방 한계선이 가까워 미리 신고하고 허락받지 않으면 찾아갈 수도 없는 곳이었다. 신라 경순왕의 마지막은 살아서도 외롭고 죽어 누운 자리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망국의 한을 다스리며 누워있다. 아들 마에테자와 덕주공주의 이야기가 겹쳐 참 애잔하게 마음에 남는다.